마지막 날은 그때도 그래서 아 그러면 못 가면 있어 그러고 이제 저 혼자 가겠다고 우와. 쓰니 남편이 같이 가자 그래갖고 되게 출발했는데 차 엄청 영동을 막혀. 타자마자 차가 안 움직이는 아니, 거야. 아, 그럼. 그죠. 거기 이런 일 있잖아요. 네. 아차산도 사람 엄청 많어. 거기 가면 막상 해보기도 되게 힘들대요. 네, 막 이렇게 돼요. 막 이렇게, 이렇게. 점프해서. 내가 봤을 때 호은 씨가 막 약간 저렇게 했는데 던져놓고 본인이 포장은 이렇게 하는데 약간 충동적으로 변하신 것 같아. 약간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. 그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저렇게 포장을 하시는 것 같아, 느낌이. 아니, 근데 이렇게 미루고 미뤄서 못한 일이 나중에 좀 한이 될 것 같아서. 김희선 씨랑 약간 좀 비슷하네. 우리 홍은희 씨가. 아니지. 오메 완전 똑같은데. 회식날만 고대하고 있다. 아. 회식날 아예 그냥 작정하고 늦게 들어간다. 제가 뭐 기분에 취해서 뭐 그날 밥 먹기로 했는데 온라인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. 저도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정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날 장치가 다 되어 있다 싶은 날 있죠. 장치가 어떤 장치? 어떤 장치요? 남편은 해외 출장 갔거나 그 장치예요? 네. 장치가 세팅이 딱 되면 그날은 정말 놓치기 아까워요. 근데 전화... 아니 뭐 가끔이니까 이제 전화해서 제가 나 오늘 돼. 오늘 장치 완벽해 세팅 완벽해. 이러면 오늘 너 돼? 이러면 이제 모이죠. 이제 친구들이. 근데 술을 그렇게 애들이 아주 아주 주량. 만나게 잘 드신다고. 글쎄 그냥 좋아해요. 술 좋아하는 게 뭐 그 좋죠. 소주 한 몇 병? 안 돼 이제 정말 못 먹겠어요. 못 먹어서 몇 병? 두 병? 두 병? 방송에서 두 병이면은? 못 먹어서 두 병이면은? 야 한때 잘 마실 때 한 4병 정도 드셨다고 들었는데. 야 소주 4병? 시댁은 아예 다 못 드세요. 유준상 씨도 술을 못 먹어요. 그쵸. 진짜요. 대신 수상부 해주시면 돼요. 많이 그랬어요. 그래서 보통 자기 여자한테 이렇게 술 먹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근데 대리만족을 느끼나 봐요.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지인들 상견례 이렇게 하잖아요. 아, 너 결혼할 친구야.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뭐 줘! 줘! 잘 먹어! 아, 근데 이제 또 후배가 아, 저 준상이 형, 저도 형수님 술 한잔 드려도 돼요?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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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! 좋아해! 그래서 그날 엄청 많이 먹었어요. 오, 좋다. 아, 야, 진짜. 그냥 우리 후배 같이 하세요. 나부터? 나? 제가 결혼을 하고 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었거든요. 결혼했을 때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싫어서. 돈이 많으니까 돈 쓰면 돼. 우리도 이제 그만두고 싶어. 나는 결혼만 하면 그만둘 거라는 얘기를 맨날 했는데 다행히 시댁 쪽에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그래서 진짜 그만둘 마음.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죠. 네. 그래서 참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왜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좋아했죠. 처음에 일하는 거.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너무 질려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연애 정보 프로그램을 딱 집에서 보는데 그 연기를 하는 게 그리운 게 아니라 그 현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왜 어렸을 때 저 현장에서 즐기지 못했을까? 그러니까 4시만 딱 끝나면 집에 오고 회식도 너무 싫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막 촬영하면서 짜증나고 왜 그랬을까? 저렇게 즐거운 현장이 그러면서 아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정말 이 일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현장이 지금은 너무 즐거워서 저는 회식 끝까지 있어요 이제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요즘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 아 대기실에서는? 나 너무 힘들어요 너 계속 밤새 근데 아 촬영장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현장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무슨 그래서, 말인지 알아요 네. 아니 아주 좋은 MC의 자질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나오는 거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, 제가 볼 때 김구라 씨랑 잘 맞게 좋아하거든요 아주 잘 그런 거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바로 빼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진짜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이 일상 자체가 되게 기적이에요 저한테 일상 아무 별 그렇게 막 이상한 일들 없는 그냥 이 일상, 이 평온한 일상이 기적이에요. 내가 형한테 진짜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. 술을 이렇게 저희 회식을 하잖아요. 근데 약주 드는데 항상 형 표정이 있어요. 한 말도 안 하시는데. 달관한 표정. 아니 이렇게 딱 웃고 있는 표정이 있어요. 제가 형한테 한번 여쭤봤어요. 아 형 이렇게 뭔가 술 드시면 기분 좋죠? 그랬더니 아니
그냥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무 일도 없다는 게 너무 좋아 이러면서. 네. 근데 되게 의미 있네요. 근데 되게 인상이 남.